안녕하세요. 식물남입니다. 오늘은 벚나무 분갈이를 준비했습니다. 1년 새 뿌리가 화분을 꽉 채울 만큼 많이 자랐네요. 얼추 지금 잔뿌리를 정리하고 흙을 털어낸 상태이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깊지 않고 옆으로 넓은 분재용 화분에 제가 이 친구를 키운 게 아니라서 전반적으로 뿌리가 밑으로 자란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다시 이 화분을 계속 사용하려고 하는 이유라고 한다면 단순히 제가 지브리 팬이라고밖에 할 수 없겠네요. 이 원령공주 에서 나오는 시시감이라는 사슴 신의 화분이고요. 애초부터 이 벚나무 친구를 키운 목적이 사슴의 뿔처럼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내 각설하고 나머지 잔뿌리를 잘라주도록 해보겠습니다. 흔히 분재 용어 중에 뿌리빨이라는 은어인가요? 그런 게 있는데요. 자른 뿌리에서 또 옆으로 다른 잔뿌리들이 퍼지고 계속 그런 작업이 반복되다 보면 뿌리의 형태가 넓게 퍼진 듯한 그런 모양을 띠는 것을 뿌리빨이 좋다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전문가 분들은 이것을 보고 얼마나 화분에 오랫동안 식재가 됐으며 주인이 어떻게 관리를 했나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흔히들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이만큼 잘라도 나무가 쉽게 죽는 게 아니에요. 글쎄요, 어디까지 잘라야 된다고 확답을 드릴 순 없겠지만 참 이게 경험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나무라는 게 참 메인 뿌리라고 해야 할까요? 그것만 제거를 하지 않으면은 생명력이 상당히 뛰어난 편입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다시 제 시시가미 화분에 친구를 식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려는 작업은 별게 아니고요. 중간 흙으로 쓰일 지금 마사토와 상토를 1대1로 섞는 작업입니다. 즉 제일 아랫부분에는 입자가 굵은 마사토로만 깔려 있고요. 중간쯤에는 상토와 마사토가 섞인 흙이 있을 것이고 맨 위에 상토만 부어서 단계별로 물빠짐이 용이하게 만들 계획입니다. 참 이게 참 그 원칙에 맞는 분재의 방법은 아니지만 특히 원칙을 중요시하는 지긋하신 어르신분들이 많이 화를 내실 것 같습니다. 원래 분재라는 것 자체가 취미의 연령대가 높은 편이잖아요. 상토를 특히 쓸 경우에 유기물이 많아서 뿌리가 썩을 위험도 있고 보통 마사토 위주의 입자가 큰 흙을 써가지고 관리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뭐 저 같은 경우 자랑은 아니지만 게으른 편이어서요. 도저히 시간대별로 물을 줄 자신이 없겠더라고요. 특히 마사토만 깔려 있을 경우 몇 시간만 물을 이렇게 주질 않아도 잎이 말라가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혼합된 흙을 이제 깔아서 지금 나무 모양을 잡아주고 있는 작업이고요. 네,
마지막으로 상토를 준비해서 나머지 공간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분재를 다뤘던 분들이라면 의아하시죠? 철사로 고정을 안 한 이유가 이게 화분이 깊은 것의 유일한 장점이랄까요? 그리고 혹시 물을 취약한 부분은 돌로 지그시 둘러서 네, 넘어가지 않게 받쳐놓도록 하겠습니다. 데코레이션용으로 이기가 붙은 돌도 같이요. 아, 이거 정말 유용한 아이템인데 나중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라이트죠? 고타마 인형입니다. 제가 윗부분에 이렇게 와사토를 깔아주는 이유는 장식의 목적도 있겠지만 물을 줬을 때 흙이 넘치지가 않고 겉흙이 빠르게 마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완성하였습니다. 어떻게 뿔 모양처럼 보이나요? 뒤에 대나무가 방해가 돼서 다른 구도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나요? 나름 신경을 쓴 건데. 아, 혹시 그리고 잊고 계셨나요? 기억하세요, 친구? 네, 주며느리입니다. 많이 컸어요. 색깔도 상당히 짙어졌고요. 새로운 집의 환경에 꽤 오랫동안 적응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금세 보금자리를 알아보고 들어가고 있네요. 벌레 엉덩이가 귀여워 보이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식물남이었고요.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처 영상에 남기지 못한 부분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